오늘이 2022년 4월 5일인 것 같고요. 오늘 나의 하루 마지막 일은 이걸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밝히는데 하이네켄 500짜리 3개 먹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느끼기에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머릿속에는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오늘의 마무리로 하라는 지시가 강력하게 내리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어디에서 이걸 챙겨서 막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디에서 라는 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개봉해서 내용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명란 젓이 있네요. 이 젓갈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도 있는데요. 메추리 알부터 바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국거리도 있고요. 이런저런 것 있습니다. 명란젓 맛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밥 먹을 시간이기도 하고 갑자기 입안에 군침이 팍 돕니다. 아침에 지은 밥을 대접에 퍼서 명란 젓갈을 넣고 치즈도 한 조각, 김가루를 감해서 슥슥 비벼서 한 입 덥석 먹습니다. 아, 좋은데요? 명란젓이 그리 짜지 않으며 감칠맛이 좋은데다 날로 먹는데도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개소리 들리죠? 비해당 나의 동물가족 두 녀석이 갑자기 저러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녀석들이 저렇게 반응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요. 접어두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 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명란젓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고요. 쪄서 먹으면 좋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고 이렇게 날로 먹습니다. 말했듯이 날로 먹어도 젓갈이 비린내가 나지 않으므로 이리 먹는 게 달리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제 이걸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어제 이맘때 그가 전화해서 보낸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도착했고요. 나의 하나뿐인 조카가 보낸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 외삼촌이라 합니다. 조카가 어렸어부터 나는 외삼촌 노릇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돈 한 번 주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런 조카가 이제 쉰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조카야, 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 번도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외삼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저를 챙겨줄 나이가 이젠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그래야죠. 이리 말하는 조카입니다. 둘도 없는 달랑 하나뿐인 조카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길 명란젓갈이 맛나게 좋은데요. 이걸로 저녁을 먹으며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남편, 훌륭한 가장이 된 조카가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조카의 엄마가 나의 누이 동생인데요. 누이는 자식을 하나도 없지만 열둔 어느 어머니 부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조카를 떠보려고 한 게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어제 말했습니다. 조카 마음에 자네 생각을 보탠 것 같은데 형님, 저는 아니고요. 아들내미 생각입니다. 라고 매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므로 이번에 이 음식 선물은 조카 혼자의 생각이란 것이 더 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할 일은 보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건강을 잘 관리하며 조카가 그의 아내, 즉 나의 질부와 함께 못난 나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게 내가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무학생각 2022년 4월 5일 비회당에서.